정신 차리라고. 로봇주가 대표적인 테마주고 거품주지. 반도체 산업, 2000년 산업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낼 주력 사업이라고 얘기한 그 산업이라고요. 혹자들은 그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제 2차전지 주식이 섹터가 아무래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2차전지가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을 많이 좀 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로봇의 성장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제가 좀 자료 좀 갖고 왔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인간들이 사실은 이제 성장하는 사업에 좋은 기업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이제 그 노후를 이제 편하게 하고 뭐 이제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맨날 대도 안 되는 그 로봇 같은 테마주나 만들어갖고 열풍 만들어갖고 사고 팔게 해서 수수료나 이제 챙기고 이딴 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쇠락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000년 산업 반도체 산업 산업 중에서는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해서 증권사들은 뭐 계속해서 지금 쇠퇴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좀 그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 로봇 산업 왜 안 되냐 하면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이제 협동 로봇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 제품 만드는 거예요. 아. 커피 만드는 기계, 로봇이 커피 만드는 기계 보셨을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런 거 사 드시나요? 보통 잘 안 먹죠? 네. 예.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보고, 아, 네. 역시 커피는 사람이 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그런 건데, 뭐 치킨 튀기는 기계 뭐 이런 건데, 그게 사실 로봇이에요. 지금. 막 얘기하면은 로봇 하면은 이제 뭐 사족 보행, 그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거. 그 휴먼 로봇, 뭐 AI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 아톰 같은 로봇도 생각하지만 그건 택도 안 되는 공상과 같은 소리고요. 실제로 매출 발생하고 이제 산업에서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협동 로봇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고요. 사람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로봇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주면, 그 다음에 샵 만들어주면은 이제 해갖고, 저기, 옹달쌤 커피 나왔어요 하는 얘기는 사람이 하고, 그럼 네. 협동해서 같이 일하는 거니까, 네. 예,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협동 로봇 시장이 여기에 최고의 강자는 누구냐면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란 데.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진짜. 기준력 1이라고 뭐 이런.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다 잡아 넣어야 된다니까. 그거 가짜뉴스예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여기에는 압도적인 선두고요. 2008년에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시작해갖고.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점유율 절반입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예, 와. 뒤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네. 우리나라에서 협동로봇 1등이라는 데가 2015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7년이 늦었잖아요. 네. 이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시장 1위지만 세계에서는 5위고요. 점유율은 7%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이 위에 누가 있냐면 일본의 환학, 스위스의 ABB, 독일의 쿠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 회사들이 기술력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월등히 앞서는 회사들이에요. 시장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 싼 맛에 쓰는 로봇이에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후발 주자라고요.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후발 주자다. 이 자료는 신한투자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 유니버셜 로봇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47%. 그다음에 파나 일본에 9%. 그다음에 뭐 테크맨이라는 데가 있고 뭐 쭉 있는데 여기는 두산은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영세예요. 예. 글로벌 선두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양극재 에코프로 BM이 세계 넘버원하고 LG엔솔이 세계 넘버원하고 하는 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이 시장에서 탑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력 그 부분에서 보더라도 아까 쿠가나 파나기나 ABB나 유니버시안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레인보우나 유로메카 같은 회사들은 많이 처지는 회사입니다. 당장 ASP를 보면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더 좋 기술력이 더 우수하고 더 좋으면 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 자체가 보면 쿠가는 5,750만 원, 파낙도 5,750. 예, ABB가 5,400인데 그에 비해서 레인보우나 유로메카는 2,000만 원, 2,500만 원짜리 판다는 거잖아요. 옆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적재량, 그다음에 길이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걸 쭉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처져요. 경쟁이 처지니까 이제 가격을 못 받는 이제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노브 시장이 많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쫓아가서 뭐 쿠가나 파나기나 그다음 유니버시아나 이런 데들을 이제 따라잡아야 그다음에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할 값어치가 생기는 건데 되겠냐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로봇은 이거 지금 양극재나 이제 배터리만큼 그렇게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진입 장벽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 자체도 늦었고 보시듯이. 이게 지금 현재 기술력에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임보나 류르메카 같은 경우는 좀 싼 맛에 가성비 전략으로 지금 파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가성비는 중국 애들도 잘 한다고요. 싼 거는 중국 애들이 잘 만들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요새 많이 거예요. 식당 가면 많이 보시는 서버 로봇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협동 로봇의 일종인데 이 국내 서버 로봇의 70%가 중국산입니다. 아, 우리나라요? 예. 예. 그렇구나. 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와. 중국산입니다. 왜 중국산 쓰겠습니까? 싸니까. 예. 싼 거는 중국산이 더 잘 만들고요. 기술은 선진국 아빠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더 잘합니다. 근데 여기 뭐 투자하겠다고 이걸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로봇이 되게 좋다. 투자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 47%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저 같은 회사를 투자를 해야죠. 말라고 네임보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 허접한 회사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술력도 글로벌하게 처지는데 이게 글로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계 1등이 아니면 명함 못 내밉니다. 세계 1등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1등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배터리는 확실하잖아요. 세계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K-POP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K라면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세계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한정된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좀 관심 가지고 뭐 한번 투자해 볼 만 하지만 아닌 거는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로봇 산업 협회에서 최근 지난해 판매된 전체 서버 로봇의 70%가 중국산이다. 예. 중요한 것은 원가 때문이다. 서버 로봇의 가격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데 중국산 로봇 가격이 평균 국산보다 20% 저렴하다. 예.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한 바에서 세대 서버 로봇을 운영하는 업체 소유주가 구매자로서 애국심보다는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가격 낮춰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남겠습니까? 안 남죠. 그런데 네. 뭐 비전이 있다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에도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봇주가 대표적인 테마주고 거품주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이복현이 금감원장 이복현이가 또 주제는 없는 소리를 했더만 2차전지 테마주라고 얘기했던데 정신 차리라고 로봇주가 대표적인 테마주고 거품주지 2차전지 산업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 2000년 산업, 한국,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낼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한 그 산업이라고요. 아니, 그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에 금감원장이라는 자가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태도 안 되게 2차전지가 테마주다 이런 소리를 차고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진짜 테마주는 이런 로봇주라고요. 이런 로봇주 같은 거가 테마주고 거품주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고. 금감원장의 사람이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좀 오바라고 보지만, 오바를 꼭 할 때 할 거면 이런 걸 갖고 테마 주다 거품 주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밑에 있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보시듯이 매출의 규모 보십시오. 레인보우가 100, 올해 저 추정해서 17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13억 났고 올해 마이너스 222억이에요. PR 한번 보십시오. PR 337이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밑에 있는 거. 두산 로보틱스 매출은 좀 큰데 그래봐야 올해 꼴랑 600억입니다. 600억. 600억 해갖고 영업이 얼마나 나냐. 마이너스 135억이라고요. 아니 이게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내년에 로봇을 두 배, 세 배 만들어갖고 영업이익 적자라는 게 갑자기 흑자로 전환되겠습니까? 유니버셜이라는 그 강자가 지금 시장을 47%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품 주식을 이게 그 시총 뭐 2조 원 가까이 해갖고 상장시키고 그거를 금감원에서 아무 제지도 안 하고 상장시켜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규모의 회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현재 시총이 2조 7천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3조 원이에요. 이런 걸 보고 테마주다 거품주다 투자자들 조심해라라고 경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경고하고 싶으면 진짜 당신들이 개인 투자를 걱정하면 이런 걸 보고 테마주다 거품주니까 투자자들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제가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보면 저도 이해되실 거예요. 세계 1위고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보였듯이 5위입니다. 그 다음에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떠냐.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몇 배냐. 이걸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PSR 3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50배예요. 어마어마하고 평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개년을 보면 3개년 동안 에코프로비엠이 3년 평균 131% 매출이 성장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33% 성장했어요. 성장률에 봐도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제비가 안 되잖아요. 4분의 1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PSR은 두산 로보틱스가 50배고 에코프로비엠 3배인데 이거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는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PR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 그 실적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이익이 좀 이제 축소돼서 나올 겁니다. 이익이 이제 그런 일시적인 요소 때문에 축소된 걸 다 감안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 PR이 87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보실 때 적자잖아요. 적자라서 마이너스 200이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증권사에서는 이제 밀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런 로봇주를 로봇 대장주를 추천하는 거군요. 예, 예, 예. 2차전지랑도 비교해서.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양심 없는 얘기입니다. 양심 가출을 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금융당국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 그런 업자들하고 결탁돼 있다. 이게 특권 카르텔이다. 이권 카르텔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를 딱 보면 뻔히 보이는데 왜 지금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못 본 척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 끝으로 그 예. 한번 이런 시점에서 좀 저희에게 투자 마인드 한번 예. 되새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 분을 준비했습니다. 세 분에게 처음에 이제 존 템플턴 네. 경 이제 이분은 아마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템플턴 펀드라고 그 되게 큰 이제 펀드사 만드신 분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투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네.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 수익률도 되게 좋지만 투자에 있어서 되게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제 뭐 도덕성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의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사실 또 많이 하셨고요. 템플턴 상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아, 이제 네, 예, 종교 쪽에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거 만드신 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 갖고 이제 그 영국 국왕으로부터 이제 템플턴 경 이렇게 이제 자기도 받으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 말씀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에 피가 낭자일 때.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피 많이 흘리고 계시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그다음 피터 린치 이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그 지금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설령 평가손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당신 편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카드도 안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그 능력 범위 관련해서 이제 2차전지 산업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2차전지 저기 K 배터리 레볼루션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제가 이제 책도 만들고 강의도 했고 요번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제 밸류에이션 사실은 투자의 전부예요. 예.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관련된 투자 철학부터 해서 밸류에이션의 역사,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밸류에이션 적용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이제 관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이제 2008년 종목, 배터리아시 8대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 연습을 해보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갖고 가셔서는 안 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도 제가 밸류에이션 하는 그거를 쭉 한번 이제 같이 연습하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이어갖고 앞으로 좀 투자할 만한 이제 좀 산업이 될 수 있는 이제 K-팝 산업, 그다음에 K라면 산업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제일 좀 그 중에서 유망한 이제 하이브나 삼양식품 이런 거를 좀 밸류에이션 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알차게 만든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강좌가 이제 목요일 날 오픈된다더라고요. 아, 네. 예. 이제 그런 거 이번 주 목요일이요? 이번 주 목요일. 아, 예,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 되게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뼈를 갈아 갖고 이번에 진짜 큰 뼈를 갈아 갖고 네. 만들었고 아마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이제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그런 교재를 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런 대도 안 되는 이제 노이즈에 흔들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그런 노이즈들은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나 2차전지 투자 바이블 보면 이제 제가 다 설명 잘 해놔서 이제 그런 부분 안 드실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분, 2차전지 고평가돼 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제가 요번에 만든 이제 그런 유료 강좌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왜 싼 건지.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같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싼 건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싼 거, 싼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까지 알 수 있을, 그런 이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워렌 버핏 말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국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워렌 버핏이 이제 진짜 독서 광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엄청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여러 그 이제 투자 유튜브계에 이제 각종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군계 일하게 정말 이제 뛰어난 이런 이제 실력과 그다음에 이제 전달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 유튜브 보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도움이 일단은 되시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책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체계를 이제 쭉 해서 일관된 체계를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쓰는 거기 때문에 책 한 권을 통독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그걸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는 것만큼 자기 이제 지식 이런 범위가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뭐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제 책. 근데 이제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관련된 책을 제가 써서 그거를 이제 뭐 시중에서 이제 그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팔면 그걸 보고 읽어갖고는 아마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간단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는 데서 갖고 더 도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료 강좌라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이제 또 접근해서 강좌도 하고 한 거니까 강좌 보고 그 다음에 그 책 보고 좀 그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이제 강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자기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이 점점 쌓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새 투자 실력이 많이 좀 올라가 계실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 투자 수익, 이제 미래를 자신의 노후를 바꾸는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작용하실 거니까요. 요새 뭐 지금 사회 풍조가 책을 되게 안 보는 풍조이긴 한데 점점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책을 안 볼 때 내가 책을 보면 그만큼 내가 이제 경쟁 우위를 사실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제 책을 일단 위주로 많이 보시고 유료 강좌도 이제 많이 접근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존 템플턴 같은 그런 이제 투자의 위대한 구루들이 이제 옛날에 다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소화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씹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테 전달해드리는 사실 좀 그런 역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워렌 버핏이 쓰신 뭐 워렌 버핏 책이라든지 피터 린치 특히 이제 그 피터 린치 3부작 같은 경우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일반 개인분들이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눈높이로 쓰는 책이어서 피터 린치의 이제 3부작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들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 투자 실력을 키워가시는 이제 그런 게 가장 좀 중요하다. 맨날 모여갖고 이 종목은 어때, 저 종목은 어때 이제 막 종목 스터디 막 하고 하잖아요. 이제 모여갖고 그게 진짜 쓸데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종목 공부해갖고 그 종목에 이제 싸고 비싸고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그건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그럼 공부한다고 해갖고 뭐 종목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막 그 카톡 단체방에 해갖고 모임도 하고 하시던데 그런 거 당장 다 때려치우십시오. 그 정도 수준 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작가님 오늘도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말씀 많이 드려갖고 유강좌 곧 출시되니까요. 네. 이제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거 어려워요. 빌리에이션은 네. 이제 제가 그동안 쭉 강의했었던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진짜 고난도에 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 자체를 그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이상하게 알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은 단순하게 저표주사는 저PBR조사는 이런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 입각한 투자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염돼서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에 기반한 투자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실전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쉽게 잘 설명을 해놨고 그러면서도 아마 너무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유머와 위트를 제가 또 넣어놨으니까 네. 예, 꼭 한번 유료 강좌 한번 들어보시면 네. 그게 도움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작가님 또 그 엄청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